굿모닝 임브레이스 월요일 아침입니다. 은혜 충만한 주일 보내셨나요? 이번 한 주도 말씀으로 힘차게 시작해 볼까요? 재난 영화를 보면요, 종종 두 가지 캐릭터가 등장을 해요. 자신을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을 돕고 살리는 그러한 캐릭터가 있는가 하면, 어떻게든 자신이 살기 위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려는 그러한 캐릭터도 나옵니다. 인간은 자신이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이 찾아오면 그때 진짜 모습이 드러난다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안정하고 평안할 때가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그때가 바로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바알신을 섬기는 이스라엘에게 비를 내리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땅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작물이 자라지 못하고 짐승들도 마실 물을 얻을 수 없는 그러한 땅이에요. 그렇게 3년간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기근 가운데 두 가지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의 길이고요. 두 번째로 국내 대신인 오바다의 길이 있습니다. 국내 대신은 오늘날로 보면 국무총리와 같은 자리예요. 당시 시대를 보자면 왕 다음으로 높은 자리였습니다. 그럼 이 오바다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무슨 일을 했는지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열왕기상 18장 2절로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곧 아합을 만나러 갔다. 그때 사마리아에는 기근이 심하였다. 아합이 오바다 국내 대신을 불렀다. 오바다는 주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이세벨이 주님의 예언자들을 학살할 때에 예언자 100명을 10명씩 동굴에 숨기고서 먹을 것과 물을 대준 사람이다. 아멘. 지금 자신이 편안하게 그리고 안정적으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오바다가 왕비 이사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학살할 때 선지자 100명을 숨겨주고 그들에게 먹을 것과 물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왕과 왕비에게 알려진다면 자신도 죽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오바다는요, 이러한 기근 가운데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어디에 있어서 1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매일 먹일 수 있었을까요?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입니다. 그것도 왕과 왕비 몰래예요. 아마도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먹을 것과 마실 것들을 이들과 나누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바다와는 반대되는 사람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바로 아합 왕이에요. 5절 말씀을 보면요, 왕은 물을 찾으러 가자라고 국내 대신인 오바다에게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일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5절 말씀입니다. 아합이 오바다에게 말하였다. 이 땅 곳곳으로 다 다니며 물이 있을 만한 샘과 시내를 샅샅이 찾아보도록 합시다. 어쩌다가 풀이 있는 곳을 찾으면 말과 나귀를 살릴 수 있을 거요. 짐승들이 죽는 것을 이대로 보고 있을 수만은 없어. 자,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말과 나귀를 살리기 위해서 물을 찾으러 가자라는 거예요. 자신의 짐승들이 죽는 것을 이대로 보고 있을 수 없으니 우리가 나가자는 거예요. 나귀는 당시에 오직 왕만이 탈 수 있었던 짐승이었습니다. 즉 왕인 아합은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는 것을 이대로 보고 있을 수 없으니 물을 찾으러 갑시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짐승들이 죽는 것을 이대로 보고 있을 수 없기에 물을 찾으러 가자라고 합니다. 이 기근 가운데 사람을 살리는 오바다가 있었다면, 사람을 살린 데는 전혀 관심은 없고 오직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짐승을, 즉 물질을 지키고 보호하고자 하는 아합이 있습니다. 3절에 오바다를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반면 아합은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우상을 섬기는 자의 삶의 모습은 다릅니다. 특히 인생에 기근이 찾아왔을 때,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때 내가 누구를 섬기는지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인생의 기근과 가문과 어려움 가운데 자기 자신을 희생하며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지킵니다. 그것을 위해 자신의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사용하고 나눠줍니다. 반대로 우상을 섬기는 자는 어떻게든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 살아갑니다. 둘 다 똑같이 물을 찾고 있지만 그 목적은 분명하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오바다는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아합은 자신의 짐승들을 살리기 위하여 물을 찾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기근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물을 찾아 나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바로 무엇을 위해서인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나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인가? 오바다가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숨겨주고 기근 가운데서 자신의 물질을 희생하며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나누었던 것처럼 나와 나의 가족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먹을 것과 마실 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에 찾아온 기근으로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는 상황이라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오바다를 궁전에 예비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과 기근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먹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보호하시고 먹이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1절에 우상이 가득한 이스라엘의 비를 멈추신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에 비를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찾아온 기근과 가뭄을 멈추고 단비를 내리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어떻게든 나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물을 찾는 자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물을 찾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빵이자 생수이신 예수님을 공급받고 마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샘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에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예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생수를 마시고 그 생수를 목마른 영혼들에게 나누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첫째, 무엇을 위하여 돈을 벌고 공부하고 일하고 계십니까? 지금 내가 가장 지키고자 하는 소중한 것은 과연 무엇인가요? 둘째,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핍박과 기근으로부터 보호하신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가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오바다처럼 나를 통하여 돌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함께 기도하실까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의 영혼의 빵이자 생수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도 우리 모든 귀한 성도들 그들의 영혼에 넘치는 생명의 생수를 부어주시고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온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떻게든 나 자신만을 살기 위하여 애쓰는 자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의 것을 나누고 그 가운데 돕고 베풀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며 나아가는, 나아가 생명의 빵이자 생수 되신 예수님을 담대히 전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의 것을 지키기 위한 인생이 아닌 사람을 살리기 위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진 15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Embrace Jesus, embrace people.